1월 8일자 대테러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문자를 작성했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이때 소방이 누굽니까? 경찰청에서 작성을 할 때 소방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때 10시 56분에 경찰은 저렇게 썼는데 소방은 10시 55분에 다르게 써져 있단 말이죠.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보도자료를 낸 취지는 저희들이 저걸 다 작성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왜 소방과 경찰이 합동해서 작성한 것처럼 했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기 소방과 네.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들 센터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대테러 센터에서 한 이 서류 말입니다. 이 서류. 그렇게 해서 축소했다고 그렇게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저 옆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나온 일보 보십니까? 그 네.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테러센터 2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소방본부에서 나온 일보입니다. 목 부위 1.5cm 열상 이렇게 돼 있는 거. 저 소방본부에서 나온 일보. 이것이 몇 시에 나온 것인지 압니까? 지금 10시 55분에 아마 나온 거. 10시 55분입니다. 네네네. 이것을 어디에 전파하는지 압니까? 소방청하고 부산시입니다. 네. 소방청하고 부산시로부터는 대테러 센터로 보고가 안 왔습니까? 네, 안 왔습니다. 네. 안 왔으니까 그랬겠죠? 네. 근데 보면 보세요, 저기. 경찰에서 작성한 소방,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에서 소방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제가. 소방에서 네네. 저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렇게 보이죠? 저거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경찰은 소방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인용해서 보낸 것이잖아요. 근데 소방은 그 직전에, 1분 전에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소방이라고, 여기에서 소방은 누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1월 8일자 보도 자료를 볼게요. 1월 8일자 대테러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문자를 작성했다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저 내용을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했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때 소방이 누굽니까? 경찰청에서 작성을 할 때 소방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때 10시 56분에 경찰은 저렇게 썼는데 소방은 10시 55분에 다르게 써져 있단 말이죠.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보도자료를 낸 취지는 저희들이 저걸 다 작성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왜 소방과 경찰이 합동해서 작성한 것처럼 했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기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들 센터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대테러 센터에서 한 이 서류 말입니다. 이 서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은 55분에 1.5cm 열상이라고 돼 있는데 경찰은 10시 56분에 소방을 인용해가지고 1cm 경상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대테러센터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알렸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바로 5분 뒤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테러센터에서 이것을 유출했다고 그렇게 해서 축소했다고 그렇게 의심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집도위의 그 보고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있죠? 1.4cm 자상 목 부위에 심각한 거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테러 센터가 당시에 수집해가지고 내부에 유포한
내부의 전파한 그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중에 보니까 1.4cm라고 의료진에서 이야기했고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cm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사실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잘못 작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네. 누굽니까?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영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분 조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 같고 데테러센터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테러 상황 보고가 완전히 잘못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합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청 쪽에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